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6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2021 합천 비핵 평화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원폭 피해자 문제의 실상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7월까지 코로나19 의료인과 공무원, 방역 관계자들을 위한 공익 템플 스테이에 9,1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들의 도전 정신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던져줬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본 불교의 위상과 함께 불자 선수들의 활약상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태백산 정암사의 대표 문화재인 수만호탑이 국보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아 특별 회화전이 서울과 강원 정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 2021 만해축전이 오늘 시화전으로 마기올라 오는 10월까지 희망 극복을 주제로 동국대 만해마을과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만해축전의 백미로 꼽히는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6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가 주도하는 시설로 원폭 2세 환우들의 쉼터이자 국내 유일의 원폭 피해자 지원단체인 합천 평화의 집이 올해로 10회째인 2021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열었는데요. 원폭 피해자 문제의 실상과 대책,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전합니다. 76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늑슬 모신 위령각 주위에 추모의 등이 달립니다. 한 켠에서는 원폭의 실상을 알리는 도서들이 전시됐고 다른 켠에서는 원폭 피해자 어르신들이 심리치유 서비스를 받으며 직접 만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인류와 자연이 상생하는 삶의 해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지속적인 삶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 함께 모여 비핵 평화를 노래하고 외치며 그 길을 걸어온 지 벌써 10여 년의 성장이 흘렀습니다. 비핵 평화 대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서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애절한 삶을 공유하며 국내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참가자 수를 대폭 축소했지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핵 평화 있기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76주년을 맞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생겼던 원자탄 핵폭탄 투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인류 생명체,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의 생명체에 대한 대재앙이었다. 비핵평화 있기 이야기 한마당에서는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과 한일연대,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책 방향과 2세 문제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올해는 합천 비핵 평화대회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담은 기념 영상도 제작돼 상영됐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며 후세의 역사적 교훈과 교육의 장이 되어야 세계 비핵 평화공원 조성과 복지 지원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회 10여 년을 반추해 보며 지구촌과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임을 다시금 자각하게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대회에서는 원폭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핵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BBS 뉴스 방인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광복절 연휴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과 공무원, 방역 관계자들을 위한 공익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 들어 7월까지 9,100여 명이 공익 템플스테이를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500여 명,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에는 3,900여 명이 각각 참여했고,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에는 2,7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의 도전 정신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던져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선전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초점 시간에서는 올림픽을 통해 본 불교의 위상과 함께 불자 선수들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합니다. 스튜디오에 보도국 문화부 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 이번 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6일 현재까지 모두 금메달 6개를 획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손에서 5개의 금메달이 나왔는데 안산, 김재덕이 활약한 양궁에서만 4개의 금메달이 나왔고 그다음에 김정환, 구봉길이 이끈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1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양궁과 사격은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서 특히 집중과 호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인데 먼저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스님의 말을 들어보시죠. 스포츠 선수들이 정신 집중을 요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또 욕심이 나겠습니까? 이럴 때 잠깐 멈춰서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하죠. 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우리 불자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하나같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불자 선수들의 기량을 끌리게 해준 이것, 바로 손목에 차는 단주입니다. 단주는 불자들이 주로 경전을 독송할 때 쓰이는 벚구인데 한국 야구 대표팀의 고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투수입니다. 투수인데 이 동국대 출신의 불자 선수로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고영표 선수 이번이 첫 올림픽 무대였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부담감이 컸겠죠. 고영표는 메달 금메달 후보로 강력하게 꼽히고 있는 미국전에 이어서 일본전에서도 선발 등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팀은 패배했지만 상당히 호투를 했습니다. 이 고영표 선수가 미국전, 일본전에서 바로 왼쪽 손목에 단주를 찼었는데 이 장면이 포착이 돼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불자 선수 안상과 함께 여자 단체전에서 금빛 활시위를 당긴 양궁의 강채영 선수, 이 강채영 선수도 금메달 정조준할 때 왼쪽 손목은 단주와 함께였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도 동메달 스매싱을 날린 불자 자매라고 불립니다. 김소영, 공희용 선수도 몸에 법구를 지니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네,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펜싱의 박상영 선수는 어머니가 직접 걸어준 단주를 차고 경기에 나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6년 때 배드민턴 국가대표였던 이용대 선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목걸이를 한 6년째 이제 차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안 차면 불안해질 정도의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옴이라는 목걸이가. 그래서 또 불자 선수들이 선전한 우리 양궁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됐다면서요. 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개인별로 특화된 명상 스마트 앱이 제공됐습니다. 네.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훈련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인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전통 수행과 우수한 정신 문화를 이끄는 불교 명상에 대한 국제 스포츠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5년 전 리우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서 이번 도쿄 올림픽 펜싱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박상현 선수의 어머니를 우리 정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딴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박 선수의 뒤엔 항상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그런 심신 깊은 어머니의 정성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최명선 씨는 조계종 12 교구본사인 해인사의 말사, 진주 의곡사 신도입니다. 아들이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부상에 시달리는 과정을 기도로 함께 이겨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명선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사찰에 낙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마다 삼사순례를 했어요. 삼사순례로 한 33군데인가 다녔었고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잘 도와주셨어요. 네, 메달을 딴 영광의 주인공들도 있겠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우리 불자 선수들 또 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역도의 샛별입니다. 김수현 선수인데요.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조기에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김수현 선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앞으로의 저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고 훈련 다시 시작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힘내서 하려고 해요. 네, 배드민턴 혼합복식 8강전에서 아쉽게도 져가지고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약하는 최유정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올림픽 개막 전까지 진천 선수촌 법당에서 열리는 수요 정기법회에 꾸준히 참석한 그러한 법당 언니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최유정 선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좀 뭐 마음이 복잡할 때랑 뭐 생각이 많거나 좀 내 심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개막 사흘 전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유도의 이성호, 그리고 곽동환, 그리고 양궁의 강채연, 그 다음에 체조의 양학선, 가라테의 박희준, 레슬링의 김민석 선수 등이 자랑스러운 우리 불자 선수들인데 체육인 전법다리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불자 선수들은 지도자들까지 포함해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불자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을 앞세운 활약 속에 내일 폐막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 초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 정영석 기자였습니다. 태백산 정암사의 대표 문화재인 수만호탑이 국보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아 특별 회화전이 서울과 강원 정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보 제322호인 수만호탑의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돋보이게 할 작품들이 전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산 깊숙이 자리 잡은 정암사 수만호탑이 화폭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을을 뚫고 우뚝 솟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조화로움을 상징하고 탑 주변을 걸으며 사색하는 순례객의 모습은 추상화로 탄생했습니다. 한 작가는 오랜 시간 캔버스에 검은 돌가루를 먹과 함께 칠한 다음 알료를 덧칠한 뒤 칼로 걷어내는 방식으로 수만호 탑을 스쳐간 시간의 흔적과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 체감률이 이렇게 정교하다? 아, 그런 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그 위치 선정도 그렇고 그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감동을 받았다 그럴까요? 저절로 어떤 그런 기도하고 싶은 탑이었습니다. 정암사와 수만호 탑의 가치와 감동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에는 정암사 근처의 지역 작가 한 명을 비롯해 중견 작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달력 제작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정한 겁니다. 탑을 조성한 자장율사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자는 마음으로 전시의 제목도 지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떠나서 역사적인 토대화 있고
그리고 감성이 있는 사람이면 정암사를 갔을 때 맑아지는 마음, 어떤 마음을 만나다 이런 느낌을 다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그 만나는 느낌을 자정률사와 어떻게 엮어서 제목으로 적을까라고 한 게 시공의 인연을 보다라는 제목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1964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반세기를 훌쩍 지나서야 국보로 승격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탑의 고유성과 역사성, 희소성을 제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뜻깊습니다. 오는 10월에도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전시회는 강원랜드에서 이어집니다. 작년에 이제 국보로 승격 때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쉽게 잊혀지는 어떤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성군과 정암사가 이걸 좀 더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이런 해화전을 통해서 국보 승격 1주년, 2주년 앞으로 쭉 연차 사업으로 알려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정일사의 불국토 사상이 깃든 수만호탑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작품들은 코로나19의 지친 마음을 경건함과 온유함으로 이끌어줍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불교개혁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 2021 만해축전이 오늘 님의 침묵 초판 복각본 시화전으로 마기올라 오는 10월까지 희망 극복을 주제로 동국대 만해마을과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주요 행사로는 만해학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제 만해마을에서 희망 극복의 시대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10일에는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와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설악 무산의 문학 그 깊이와 넓이 만해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려 평화 부문에는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 실천 부문에는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과 성남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 문예 부문에는 소설가 오정희 작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각각 수상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차뉴스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공당 성욱 대종사의 연결식이 5일 태고종 총본산인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조사에서 스님은 평생을 수도와 정진, 대중교화 활동에 온몸을 헌신해온 불교계의 큰 별이었다며 스님의 발자취는 많은 종도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2,000명의 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명당 최대 3개월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패시브건축협회와 함께 오는 2024년 준공을 앞두고 평창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신한건축사 사무소가 제출한 무한의 길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작은 10일부터 2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설계공모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내일 폐막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승부를 떠나 경기를 즐기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